안녕하세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원하고 또 공기도 맑고 해서 조금씩 그 나뭇잎들에 그물 들어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키우고 있던 그 호접란인데요. 지난번 그 영상에 꽃이 피고 또 했던 그런 그 란이었지만 지금도 그 건강한 꽃대는 보존하고 있으면서 또 변화되고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은 보통 우리가 직사광선에 그 식물을 또 햇볕을 받고 키우면 잘 자라지만 이 호접란 또 나는 반음지 식물이라 실내에 두고 키우셔야 되는데요. 강한 햇볕을 쬐게 되면은 잎이 그 화상을 입어서 타고 오히려 더 많은 그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나는 보통 일반 남보다 잎이 굉장히 크고 보통 그잎 호접란보다는 잎이 굉장히 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잎이 크면서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으로 이렇게 그 햇볕을 받게 되니까 한쪽으로 햇볕을 받는 쪽으로 그 식물이 자라면서 기울게 되는데요. 저도 이 란이 지난번에는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또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 기울였던 게 다시 바르게 이렇게 자라면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한 번씩 그 햇볕 있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키우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지금 난도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요. 지금 이 보시면 그 이쪽 그난 있는 데서도 지금도 이 새로운 그난 뿌리들이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이 끝에 쪽에 있는 여기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난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뻗어 왔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부러졌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로 자라고 또 곁에도 난이 뿌리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이쪽 밑에 여기에도 이렇게 보이고 하면서 난 뿌리가 아주 왕성하게 뻗어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난은 키우실 때 일반 화분에 키우시게 되면은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서 뿌리가 물르면서 난도 또 병들고 키우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난은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난 화분인데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그 투명 용기에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통풍이 잘 돼서 난이 자라는 데는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맨 위에 보시는 이 잎도 지금 새로 나온 잎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햇볕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이제 방향을 돌려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잎도 굉장히 두껍고 광택이 나면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이 줄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오래된 그 꽃들이 다 피고 잘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아직도 건강하고 싱싱하게 튼튼하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난그 오래된 꽃대에서 지금 이 새, 그 꽃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대쪽에는 지금 새그 작은 이 가지도 나오면서 자라고 있고 지금 이제 이긴그 오래된 꽃대 끝에 지금 이 보시게 되면 꽃이 피고 지금 이제 어저께 약간 반쯤 이렇게 그 꽃몽오리가
피어 있다. 오늘은 지금 아침에 활짝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꽃 끝에도 보시면 꽃핀 끝에 또 지금 새로운 그 꽃대가 나오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아니, 또 이쁜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건강한 잎이 잘 자라면서 실내 두고 키우시면 감상 가치가 높아서 실내에 또 싱싱한 그런 그 녹색 잎을 보는 것도 실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계절 여름이나 겨울이나 실내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늘그 같은 곳에 또 같은 그 식물이 자라면서 잘 자라가는 그 변화들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아래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속에도 작은 새 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내에서 키우시게 되면 여기 지금 작은 그새 잎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난 잎은 정말 어떤 난보다 잎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이 지금 기존의 그 오래된 꽃대는 굉장히 오래된 그 꽃대인데 노랗게 변하거나 마르지 않고 여전히 그 건강한 꽃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시간은 차츰 조금씩 오래 걸렸지만 이런 그 새로운 그 꽃대도 나오고 또 반대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이런 그 작은 그 꽃대가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많은 변화들을 볼수 있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쪽에도 조금 그 꽃대가 보이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보통 그난 꽃이 지고 나면 바로 꽃대를 자르지 않고 두시면은 이렇게 또그 건강한 꽃대에서 이렇게 새그 꽃이 필수 있는 여러 기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르지 않고 누렇게 변하거나 마르거나 하지 않는 꽃대 두시면 이렇게 새로 꽃이 필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난도 실내에서 키우면서 늘그 건강하게 자라고 또잘 자라면서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뿌리들도 나왔기 때문에 또 뿌리가 자라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나는 이제 가끔씩 키우시다 보면 이난 잎에 먼지도 쌓이고 하면 가끔씩 부드러운 그면 타월이나 종이 타월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주고 하면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그 오래된 꽃대에서 꽃 피고 지고 난 이후에 자르지 않으면서 두었던 그 오래된 꽃대에서 변화하고 또 꽃이 피면서 하는 과정들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뿌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또 화분 속에 있는 그 뿌리들도 있지만 바깥으로 많이 뻗어가고 또 지금도 여전히 새그 많은 뿌리들이 자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